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아침 8시 5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아침 9시가 다 되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커피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흔히들 먹방을 한다고 먹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먹방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그런 그 커피 타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마시는 커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두를 분쇄한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보통 하루에 5개, 6개는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도 이 원두 커피를 분쇄한 그거를 이제 마시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늘 커피를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의학적인 그런 그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는 커피가 몸에 해롭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았었댔어요. 근데 요즘 새롭게 자꾸 연구되어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커피가 대체로 그 몸에 좋다 이런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이렇게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당뇨병 걸릴 위험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병 위험도 적어진다. 그리고 이제 치매 걸릴 위험성도 줄어든다. 이런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죠. 나는 현재 당뇨병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여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게 아마 그 주된 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당뇨가 없는 것이 그 몸을 많이 움직이는 생활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고령화가 되면은 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불임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 커피입니다. 이게 그냥 쓴 커피지 쓴 커피. 여기에 뭐 설탕도 들어가지 않고 불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불임이나 설탕이 들어간 이거를 수시로 마시면은 괜히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몸에 좋다는 얘기는 불임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불임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은 몸에는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불임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선은 커피를 타겠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휘저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휘저었습니다. 이제 근데 한동안 디카페인 커피를 또 마셨댔어요. 디카페인이라는 게 이제 카페인을 뺀 커피를 말하거든요. 아주 뭐 100% 다 카페인이 없어진 건 아니고 카페인이 약간 들어간 거죠. 디카페인 커피라는 건. 그게 내가 왜 디카페인 커피를 한동안 마셨었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 그 올라간 혈당을 내려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그 설이 또 나온 적이 있었댔어요. 하여튼 이 커피에 관한 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복 혈당을 재보니까 나는 당뇨가 없다 그랬잖아요. 당뇨가 없어도 늘 내가 그 가끔씩 혈당을 재보고 그 당뇨에 조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그 고령자가 되면요, 고령화가 되면은 누구든지 당뇨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 현재는 당뇨병이 없지만 그 혈당도 가끔 재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카페인 커피를 마시고선 혈당을 재보니까 그 공복 혈당인데도 높은 편이더라 이거요. 야, 이거 진짜 카페인이 어느 사람이 말한 것처럼 카페인이 혈당을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가 보다. 아니,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그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었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내 얘기를 실감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밤에 잠을 아무리 푹 자도요, 오후가 되면은 뭔가 몸이 나른해지고 졸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나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오후 이제 3시나 4시가 되면은 졸려올 때가 있어요. 밤에 아무리 잠을 잘 잔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오후 3, 4시가 돼서 졸려올 때 그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셔봐야 말짱한 헛일이야.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고무줄 없는 빤스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는 이거는 쓸모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셔야 오후 3, 4시에 졸릴 때 졸림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안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었는데 요즘에는 그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만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 또 이 마이크를 손에다 잡았냐면은 캠핑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캠핑 공예라는 그런 주제로 내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번에 그 이승열의 그 금수강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사상륙 그 작전 기념공원을 내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북도 영덕이죠. 경상북도 영덕에 장사상륙 작전 기념공원 그 주변으로다가 해수욕장이니까 바닷가 해수욕장이니까 엄청난 텐트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캠핑촌이 형성되어 있다고죠. 이 텐트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캠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캠핑 공예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말이죠. 캠핑에 죽고 캠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로지 인생은 캠핑 때문에 산다. 캠핑에 즐거움이 없으면 죽는 목숨보다도 못하다. 아, 이렇게 그 캠핑을 아주 굉장히 사랑하고 캠핑에 미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장사상륙 해상작전 그 해수욕장으로 다 이 텐트가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 텐트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하루 이틀 밤을 거기서 지내고 온들 뭐 정신적으로 뭐 힐링이 되는 게 있나요? 전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캠핑이라는 게 뭡니까? 캠핑이라는 게 도시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 생기는 그런 그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데서 생기는 스트레스. 우리나라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유난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가혹한 경쟁 사회가 되나서 학교를 가도 경쟁이요, 직장을 가도 경쟁이요, 굉장히 그 경쟁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얘기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미 경쟁을 떠는 사람입니다. 경쟁을 떠는 사람이에요. 그
그게 뭐냐면 나는 직장에 나가도 내가 그 올바른 직장이 아니고요.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고령자거든요. 내가 그래서 일용직 분팔이꾼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분팔이꾼이 뭐 직장에서 뭐 직장에서 승진하겠다고 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뭐 그게 아니거든요. 일용직 그 분팔이꾼이 무슨 직장에서 승진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직장에 나가봐야 승진을 하겠다는 이런 그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는 경쟁을 떠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도 경쟁이요. 직장을 나가도 경쟁이요. 거기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캠핑이라는 게 뭡니까? 캠핑이라는 건 직장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도시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좀 떠나가지고 참 애딴 곳에 가서 호젓한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비가 오면은 그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텐트를 때리는 그 후두둑 빗방울 소리도 듣고 혼자서 아주 정말 고독한 신념으로 시면의 고독감을 맛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이래서 이리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와야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삶의 원동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의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발디딜 팀조차 없는 그런 그 엄청난 텐트촌에다가 가서 또 캠핑을 한다고 텐트를 쳐놓고 생활하니 거기 가도 또 사람과 부딪히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캠핑 문화가 아니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캠핑이라는 거는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정말 오롯이 호젓한 그런 그 환경에서 비가 오면 그 텐트 빗방울이 텐트를 치는 소리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빗방울이 텐트를 치는 그 후두둑 소리도 굉장히 그 뛰어난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두둑 텐트를 치는 빗방울 소리도 혼자 고독감에 젖어서 들어보고 이러면서 거기서 한 3, 4일 동안 자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혼자 아주 깊은 고독감을 맛보고 그리고선 돌아와야 정신이 힐링이 되고 새로운 기분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근데 캠핑이라고 떠나봐야 거기도 북적북적 사람과 부딪히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텐트 치고 생활하다가 쌈박질이나 벌어지고 이러더라 이거요. 그게 무슨 캠핑의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얘기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내가 하는 이 녹화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겁니다. 캠핑이라는 건 호젓한 장소에 가서 혼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깊은 그 고독감을 맛보고 깊은 사색을 맛보고 이러다가 돌아와라. 그래야 그것이 진정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거다. 그런데 캠핑이라고 떠나서 텐트를 치니 거기도 그냥 거대한 발디딜 틈이 없는 텐트촌이 형성이 되고 그건 말이 캠핑이지 캠핑이 아닌 겁니다. 거대한 텐트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난 참 그러니까 올바른 캠핑이 아니다 그죠. 캠핑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녹화를 했습니다. 이 커피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저 마시고요. 그래서 나는 이 저
프림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아메리카노 스디슨 커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원두를 분쇄한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 원두를 분쇄한 게 있거든요. 원두를 분쇄한 가루가 들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여섯 포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가방에 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할 때도 이거를 마십니다. 커피를. 그래서 나는 커피를 늘 이제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요. 확실히 졸음이 올 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밤잠을 굉장히 그 공쳤다든가 밤에 잠을 전혀 못 잤으면은 커피를 아무리 마셔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밤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가 되면 이제 졸려온 그런 그 증세가 올 때는 이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아서 굉장한 그 아주 굉장한 그 잠이 온다면은 커피를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강력한 잠이죠. 그런데 밤에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 이 오후에는 졸렵다. 이거는 그 강한 그 졸음이 아니라 그 약한 졸음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는 것이 확실히 그 효과가 있다.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캠핑, 캠핑의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오늘날 캠핑은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